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내신 남자 박성구 심사관입니다. 요즘 그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희 집도 소소하게는 뭐 마트에서 시작해서 옷, 그다음에 화장품, 가전제품까지 예,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 해외 또 직구도 많이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하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위조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말이죠. 일반 소비자들은 구별하기 힘든 정교한 작품들이 불법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정품 제조 기업들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기업이 정말 기발한 정품 인증 솔루션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시술을 개발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나노 신소재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나노브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 나노브릭의 김희연 실장님을 모시고 과연 어떻게 진품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연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벌써 저희 탑자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이야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주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노브릭이라는 기업명도 그렇고, 딱 봐도 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나노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나노는 반도체 공정처럼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있는 그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나노 소재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신소재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노는 그리스어로 매우 작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10^-9승 네, 굉장히 작은 그 단위를 말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사실은 그 머리카락 두께의 5만분의 1에 해당되는 네, 굉장히 작은 구조를 이야기 통칭해서 네, 나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주 미세한 나노 구조물은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공정에 의해서 네, 즉 얼음을 깎듯이 탑다운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자연에는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결정체, 눈 결정 쌓듯이 이제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쌓아서 나노 구조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공정은 한 라인을 까는데도 수조원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반면에 이 자연의 나노 구조 형성 방법인 바텀업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어떤 뭐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나노 구조 형성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우시죠? 조금만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렇게 해주시죠. 예, 카멜레온의 그 색이 변하는 원리가 사실은 이 바텀업 프로세스인데요. 아, 그런가요? 카멜레온의 그 스킨셀 조직 안에는 네, 그 나노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이 구조물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반사된 색이 이제 보이면서 색이 변화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의 이런 효과적인 나노 구조 형성 방법인 바텀업 프로세스를 따다가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나노 기술을 만든 게 바로 나노브릭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카멜레온이 지대한 공헌을 했네요. 나노브릭에. 네. 아, 그렇군요. 뭐 징그러운 카멜레온이 아주 이뻐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자연에서 얻은 그 나노 구조물 형성 방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나노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원천 기술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아주 작은 그 나노 구조를 만드는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나노브릭의 기술의 그 차별점은 저희는 어떤 하나의 기술,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네, 다양한 그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IT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나노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이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나노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액티브 나노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가진 게 바로 나노브릭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원천 기술들을 인정받아서 그런가요? 특허도 또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나노브릭이 처음부터 이런 나노 기술로서 어떤 보안 솔루션에 중점을 두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 액티브 나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네? 다양한 그 나노 소재를 개발, 양산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앞에 보시는 이 그 소재들이 네? 저희 플랫폼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재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소재들은 저희가 한 90개 이상의 특허가 등록돼 있고 네. 상표권도 한 40여 개가 네. 이제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색을 가변시키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소재로 개발을 했다가 특히 자기장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노브릭만이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만이 생산할 수 있고 네. 다른 회사가 복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그런 기술이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원해서 보안 그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그쪽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려다가 다 실패를 하고 역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죠. 아, 이 기술은 보안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된다.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중에서도 자기색 가변 소재라고 한 건가요? 네네. 그것을 적용한 보안 응용 제품이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나노브릭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생산에 성공한 자기색 가변 소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자기장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자기 그 힘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자석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나노 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나노 입자들이 일렬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일렬로 배열을 하게 되고 네. 그 배열에 따라서 특정 그 파장이 반사를 하면서 특정 색이 보이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저희가 통칭해서 MTX 자기 색가변 소재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보안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 결국 외부 자극에 따라서 그 발현 특성이 달라지는 소재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자기 색가변 소재의 특성을 보안 솔루션에 접목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안 솔루션 하면은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지폐입니다. 지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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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만 원짜리 아니면은 뭐 외국의 유로화, 뭐 달러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그 안에 한 적어도 20여 개 이상의 그런 보안 기술들이 숨겨져 있으면서 네? 지폐가 카피되지 않도록 그 지폐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그 중에 살펴보시면은 몇 가지 기술들은 어떤 특정한 그런 외부의 그런 조건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지폐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재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색이 변하면은 뭐 이 지폐는 진짜 지폐이다. 색이 변하면 진짜다. 네. 네. 만약에 뭐 어떤 뭐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뭐 의약품에 적용이 됐다. 색이 변하면은 이 제품은 정품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꼭 상당히 쉬우면서도 간편하면서도 네. 정확한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보안 솔루션이 있다는데 자, 그중에서도 위조 방지 라벨인 M태그가 나노브릭의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걸로 인해서 또 회사 매출에서 또 아주 큰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태그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품 인증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위조방지 라벨이라고 해서 뭐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은 대부분 뭐 QR코드나 홀로그램 네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카피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쉽죠? 네, 네. QR은 뭐 저희가 뭐 복사를 해도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계만 있으면 누구든지 홀로그램을 만들 네.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 QR이나 홀로그램을
봐도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엠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품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색이 변하면은 정품. 정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일반 고객들은 아주 쉽게 자석을 통해서 그렇죠. 이 제품이 정품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 매우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네. 한번 직접 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연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러면 우선 그 저희의 원천 소재부터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저희 원천 소재이고 네. 그 나노브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노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된 잉크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면은 색이 변하는군요. 네,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안에 있는 수천만 개의 나노 입자가 일렬로 배열하게 되고 네. 특정 가시광선 스펙트럼이 반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특정 파장을 보게 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고요. 근데 사실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인쇄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또 하나의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쇄가 가능한 이런 안료 형태로 네. 이제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게 실제 제품화해서 종이라는 네. 제품으로도 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자석을 한번 대보실까요? 자석을 갖다 대면 바로 확연히 나타나네요. 네. 바로 색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 자석의 색이나 자석과의 거리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지금 변하는 것도 그렇군요.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이도 보안 기술이 접목된 거지만 자석도 진짜 자석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쇄가 가능한 안료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네네. 이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라벨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각 제품에 적용을 할 수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라벨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은 색이 변하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일반인들은 네. 자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보통 이런 휴대폰의 스피커 존이나 카메라 존에는 다 자석이 내장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가져다 대면은 이걸로 보겠습니다. 네.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바로 네. 색이 변하네요. 색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라벨도 마찬가지로 가져다 대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면서 이제 고객은 아주 쉽게 아, 요거는 정품이다 라는 거를 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20만 원씩 청자분들이 많아갖고 네. 한번 자, 요거는 이제 흔히들 갖고 다니는 이제 핸드폰이고 이 안에 이제 자석이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요 자석 제가 어떤 그 제품의 이제 라벨이라 생각하고 이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갖다 대보는 거죠. 네. 아, 여기 표가 납니다. 이렇게. 지금 크게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표시가 나네요. 그럼 얘는 정품이다. 네. 내 핸드폰은 안에 자석이 있다. 네. 그렇군요. 야, 정말 쉽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뷰티 분야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반응이 네.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집회 시장을 그 타겟으로 해서 네. 저희 소재를 이제 시장에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저희 소재가 적용된 곳이 화장품 아, 그렇군요. 네,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K뷰티 열풍으로 중국의 그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짝퉁 화장품도 역시 굉장히 많은 수량이 지금 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짝퉁 화장품으로 인해서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와 타격을 입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짝퉁 화장품 때문에 이슈가 있고 큰 피해를 입은 그런 그래서 위조 방지 라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네. 고객들이 이제 저희를 찾아왔고요. 근데 이 고객들이 기존에는 뭐 QR이나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짜 제품이 짝퉁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짝퉁 시장이 얼마나 그 대단하냐면은 신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하. 똑같은 제품이 이제 출시될 네. 때 정도로 그렇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요. 보안성이 높고 복제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제 그런 그 저희 소재가 접목된 M태그를 네. 적용한 후에는 실제로 그 짝퉁을 판매하는 그 기업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자석을 갖다 대서 아. 색이 변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적발할 수 바로 있었고 네, 아. 그래서 실제로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돼서 화장품 시장에서는 사실 M택은 어느 정도 뭐 인지도도 있고요.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소비자들이 뭐 저게 이게 정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거로도 사용하지만 정품을 만든 기업들이 짝퉁을 적발할 때도 그때도 그게 오히려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작은 그 태그 라벨 하나로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짝퉁 피해가 한 방에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색 가변 소재를 활용한 다른 제품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일부 시간이 다 됐는데 말이죠. 자, 실장님 괜찮으시면 내일 한 번 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나와주신 김희연 실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토크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토크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